이거는 솔직히 좀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죠. 저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지각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용어가 질병 결석, 무단 결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타 결석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단이 그 미인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알기 쉽게 무단 지각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생활기록부에 무단 지각이 많으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나태하잖아요. 태만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학 갈 때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삶의 태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안 좋죠. 지금 당장 학교 생활도 안 좋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는 모양이죠. 보통 번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죠. 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동력이 생겨나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럴 때인데 나간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배워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제 공부 습관을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꼼꼼하게 아주 많이 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태도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태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그 부모님이 얘기할 때나 아니면 친구가 얘기할 때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사실 삶의 ABC 중에서 A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가 애티튜드, 태도죠. 태도에 대해서는 아빠가 과거에 같이 살지 않았던 것 혹은 뭐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강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강하게 할 건 강하게 해야 되죠. 아이의 태도를 바로잡아주는 힘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스폰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학교 때 대충대충 공부를 해놓으면 성적은 좋지만 요만한 스폰지 안에 물이 꽉 차서 고등학교 때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폰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역량을 전반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중3이다. 네.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기 싫거나 도전하기 두려운 거죠. 그렇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등급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고 지지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성공 밑에는 99번의 실패가 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해도 괜찮아. 네. 네. 이런 그 지지를 해주셔야지 아이가 성장합니다. 네. 뭐 아이의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는 50권 책을 읽는다. 폭풍 독서. 스스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아이가 계획서를 써오면 아이하고 같이 보고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원래 뭐 직장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직장 직원들하고 하듯이 아이하고. 네. 단지 김민우 씨는 딸하고 거리를 이렇게 계속 두고 있어요. 아. 손 잡아주고 좀 안아주고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2살이잖아요. 네. 아이하고 얘기할 때도 아이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계속 말을 해서 아이가 경청할 수 있고 아빠도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